드디어 이제 수원 마지막 부분이네요. 그죠? 수열의 분압적 정의 들어옵시다. 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 A1의 값, 이웃하는 두 항 AN, AN 플러스 1 사이 관계식이 주어질 때 N은 1, 2, 3을 차례대로 대입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차례대로 대입합니다. 역시 1부터 대입하면 AN의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한다. 나와 있네. 이제 대표적인 예. A1은 2,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 우리 이거 알수 있죠, 이거? 이게 뒤에 거에서 그죠? 이게 앞에 수잖아요, 그죠? AN이. 뺐더만은 2가 됐다. 이거 뭡니까, 이거? 이렇게 계속 2가 발생한다는 소리죠. 이거 공차. 이 등차 수율이죠. 등차 수율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자, 어쨌든 A1을 넣으면은 A2는 A1 더하기 2가 되죠. A1이 초항이 2니까, 요 2니까 4 되죠. A3은 A2 더하기 2가 되죠. 그죠? 2를 넣으면, N에 2를 넣으면 1이 되잖아. 그러면 A2가 4니까 여기다 4를 넣으면 또 6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등차 수율과 등비 수율을 나타내는 관계식. 자, AN 플러스 1은, AN 앞에 거에다 D를 더하면 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공차가 발생하죠. 자, 우리 이거 했죠? 가운데 거에 두 배, 그죠? 두 배, 등차 중화, 양옆에 것들에 더한 거. 또는, 요거는 순서가 이렇게 돼 있겠죠?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등차 수율을 이루고 있다면은,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뺀 거,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 거의 같겠죠, 그죠? 등차 중화하면 됩니다. 자, 등비 수열. 앞에 그에, R을, 그죠? 공비에 해당되는 걸 곱하니까 이게 됐다. 그러면 이 공비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AN 플러스 1 나누기 AN 이러면 되죠, 그죠? 그러면 공비가 나오죠. 그리고 가운데 제곱은 양옆에 그걸 곱하면 되고. 자, 등비 조항은, 이렇게 되죠?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되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나눈 거, 그 다음에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나눈 거, 별거 없죠?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자, 이런 게 전부 다 귀납적 정의에 해당되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자, 여러 가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 역시 1부터 넣는 겁니다. 자, 이런 꼴이 나오는데, 자, AN 플러스 1은 AN에, 이렇게, 이게 N 플러스 1인지 EN인가, 이런 게올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은, 옆에 말고, 우리, 219페이지 가면 나오니까, 그 연습을 할 거니까, 요건 요런 게, 요런 모양이 나오면은, 219페이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됐죠. AN 플러스 1은, 이런 거, 이런 형식, 이런 식을 말합니다. 자, 이런 형식을 말하기 때문에. 그럼 1부터 넣는 거예요. 그러면 A2는 A1 더하기 F1 되고, 또 2를 넣어. 그래서 3을 넣어. 이렇게 되죠. 맨 마지막에 중요한 게 요거 핵심인데. 자, 이거 AN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N 플러스 1을 넣는 게 아니고 N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N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AN을 맞춰줘야 돼, 이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AN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AN을 구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AN-1이 되겠죠. 그리고 FN-1이 돼야 돼요. N-1을 다 대입해야 됩니다. 다 N에. 이런 식으로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라지잖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좌변에는 AN 남고 우변에는 A1하고, 그다음 F1부터 FN-1까지 더하는 게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A1 더하기 K는 1부터, 요거는 K는 1부터 N-1까지죠. 그죠? 그리고 FK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 거는 곱하기는
AN 곱하기 뒤에, 아, 뒤에 있네. 그거는 또 220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M 플러스 1은, 그 비교하면서 보면은 되는 거예요. N 플러스 1분의 N, AN.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됐습니다. 요런 모양일 때를 말합니다. 일단은, 1을 넣으면은 요렇게 되고, 2를 넣으면 이렇게 되고, 핵심은 또 요거죠. M 플러스 1을 하면 안 되고, 여기에 N 마이너스 1을 대비하고 AN으로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AN 마이너스 1 되고, 여기 FN 마이너스 1 되죠. 자, 이제 곱합니다.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눠질 거잖아요. 좌변 우변이라고. 나눠지죠. 그러면 이거 AN 되고, 여기는 A1에 F1, F2 이걸 쫙다 곱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필수제 1번.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을 제15항을 구해라. 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이잖아요. 자, 이거는, 1번은, 이제 아시겠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을 하였더니 3이 됐다는 소리. 이거는 등차수열이죠. D가 됩니다. 공차고, 공차. 공차가 되고. 그래서 AN은 A, 1, 2 있죠? E 플러스,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1, D, 3. 3에 마이너스 1 됩니다. 그러면 15를 대입하게 되면 3 곱하기 15 빼기 1. 45, 44.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할수 있겠죠? 자, 이건 뭐 원리는, 물론 그 여러분들이 요 1부터 넣어갖고 이렇게 할수 있지만 굳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자, 2번. 2번은,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있는 거에 두 배를 했는데, 양옆에 더한 거니까, 이게 등차 중앙이 되었고, 이게 등차 수율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A2는, 뭐라 했는데, 요거는, A2는 A1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렇게 되잖아요. D는 4가 되죠. 그러면 AN은 초합 1 플러스 N 마이너스 1D 4N 마이너스 3이 됩니다. 15항 A15는 4 곱하기 15 마이너스 3 60, 60에서 3을 빼면 57이 되죠. 1-1번.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N의 10항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1번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을 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왔다면 이게 등차 수열의 공차가 되죠. 그래서 AN은 O 플러스 N 마이너스 1 D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N 플러스 2 플러스 7이 되죠. 그래서 A 10은 마이너스 20 플러스 7은 마이너스 10 3이 됩니다. 2번. 등차 중앙에 해당되죠. 그래서 A2는 7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D는 5. 그러면 AN은 2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ON 마이너스 3 되죠. 그래서 A10은 50 마이너스 3은 47이 됩니다. 1-2번. 만족하는 자유수 캐를 구해라. 자, 요거, D는 이제 6이죠. 등차수율이죠. 그죠? 6. AN은 A 플러스 N-1D는 6N-8 되죠. 이것이, AK는 6K-8이 되고, 이게 112잖아. 6K는 8을 더하면 120. K는 20이 되죠. 1-3번. A1은 20이고, A4는 11. 자, 요거는 잘 보시면 2AM 플러스 1은 요거를 우변을 이항하면 AN 플러스 AM 플러스 1이 되죠. 등차 중앙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등차수율이죠. 그래서 이거는 A4는 11은 A 플러스 3D가 되죠. 3D는
마이너스 9, D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AN은 20 플러스 N 마이너스 1D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 3N 플러스 23이 됩니다. 됐죠? 자, 요 1에서 12까지 12 K는 1, 마이너스 3 K 플러스 23이 되고, 마이너스 3 2분의 N N 플러스 1 플러스 12 곱하기 23이 되죠. 6 6 3 18 6 6 7 3 8 24 3 7 2 21 23 마이너스 234 12 23 3 2 6 3 3 2는 4 1은 2 플러스 276은 2 42 필수예제 2번. 1번을 보게 되면 이거 공비가 보이죠? R은 2. 그래서 등비수리죠. A, N은 A, R, N-1. A25는 3 곱하기 2에 24제곱. 2번. 자, 요거는 등비 중앙이 보이죠? 그죠? 가운데 그 제곱이 양옆에 곱혔으니까. 그래서 A2는 6원 초항에 AR 1제곱 되고 R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AN은 초항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에 N-1 되고 A의 25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에 24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에 24제곱 되죠. 2-1번. 1번. 요 공비 보이죠? R은 5. 그러면 AN은 A, R, N-1. 12야. A12는 2 곱하기 5, 11제곱이 되고. 2번. 자, 등비 중앙. A2는 2는 마이너스 1 곱하기 R이죠. R은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래서 AN은 초항 마이너스 1 곱하기 R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1. 그 12. A12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에 11 되죠. 그럼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잖아요. 홀수니까. 그럼 2에 11제곱으로 하면 되겠죠. 2에 11제곱은 2에 10제곱이 2024 곱하기 2이 되죠. 2048이 되겠죠. 자, 2-2번. 자, 요거는 딱 보니까 공비, 등비 수율이다. 그죠? R은 3. 그러면 A, L은 A, R, N-1에 대하여 요거 K는 1부터 15까지 U 3 K-1. 일단 6을 놔두고 오죠. 등비 수율의 합이니까 요 공비 3-1 3 개수 몇 개? 15개 빼기 1 초항 1 넣으면 0 3의 0제곱 1 2 3 3의 16제곱 빼기 3 2-3번. 자, 요거는 이렇게 하면은 AN 플러스 1 제곱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AN, AN 플러스 2가 되잖아요. 양옆에 그렇게 곱하고 가운데 제곱이잖아요. 등비 수열이죠. 등비 수열이 되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A2는 25는 A, 5 곱하기 R 이 되죠. R은 5가 됩니다. 그래서 AN은 5, R, N-1은 5에 N제곱 되네. 7점부터 N까지 합을 SN이랬대. SN이 400 이상이다. 5 빼기 1, 그죠? 5, N개 빼기 1, 초항. 5가 400 이상. 5, 이거 하면은
8. 자, 이렇게 하면 48, 30, 320. n제곱이 321 이상이 되죠. n이 4가 되면은 4 되면 이거 625. n이 3 되면 5의 3제곱은 125죠. 4제곱 625. 그죠? n이 그러니까 4가 되면 그죠? 이상만 되면 되니까 4. 4 이상이면 되네. 그죠? 4 이상이면은 321 이상이 되네. 세속값 4가 됩니다. 그래서 필수예제 3번. 자, 드디어 이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네요. 그죠? 자, 순서. 자, 처음에 n은 1일 때 a 2는 a 1 플러스 2 곱하기 1 됩니다.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a 3은 a 2 플러스 2 곱하기 2. 순서를 쫙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4는 a 3 더하기 2 곱하기 3. 그 다음에 n을 맞춰줘야 되겠죠. 쭉 가다가 a, n은 n-1 되니까 a n-1 되고 플러스 2 곱하기 n-1 됩니다. 그럼 다 대해주면 되죠. 다 더하게 되면은 양옆으로 양변 이렇게 제거되죠. 이렇게. 그러면 좌변은 an는 a1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쭉 갖고 2n-1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는 a1이 5죠? 5고 요 2로 묶으면 1 플러스 2 플러스 갖고 n-1이 되잖아요. 그럼 5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n-1개입니다. 그래서 n-1 n 2분의 n n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될 거잖아. 그죠? 이렇게 됩니다. 2분의 n n 플러스 1이니까 요 n 대신에 n-1을 대입해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됐죠? 는 하면은 요건 1 되고 그러면 n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5가 됩니다. 그죠? a 10을 구했잖아요. 그죠? a 10은 이런 100 마이너스 10 더하기 5가 되어서 95가 됩니다. 자, 3-1번. 자, 1부터 넣어봅니다. 그러면 n은 1이면 a2는 a1 플러스 4 곱하기 1 마이너스 2 되고 2를 넣으면 a3은 a2 플러스 4 곱하기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을 넣게 되면은 A4는 A3 플러스 4 곱하기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게 AN을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AN은 N-1 돼야 되고 플러스 4 N-1 마이너스 2 됩니다. 자, 다 더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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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그럼 좌변은 AN은 A1 더하기 4로 묶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플러스 N-1개. 그럼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하고 2가 몇 개입니까? 2가 N개 하면 안됩니다. N-1개입니다. 2가. 그죠? 빼주는 거죠. 자, 그러면 A1은 1이고 4 2분의 이건 N, N-1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2 2 요거 2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N 그럼 마이너스 4N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되네요. A15를 구해냈죠. 그럼 A 15는 15를 대입하면은 2 곱하기 15제곱은 225 마이너스 4 곱하기 15 더하기 3은 2호 10 2는 4 5 2는 4 마이너스 60 플러스 3 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마이너스 57이죠. 마이너스 57로 하게 되면 3
그 다음에 이제 4, 4에서 오니까 9, 그 다음에 3, 393. 3-2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을 대입하면 돼요. A2, 그 다음에 마이너스 A1은 3의 1제곱 되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A3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3의 제곱. 그 다음에 A4, 이제 3을 대입하면 되죠. A3은 3의 3제곱 되죠. 마지막에 이제 이게 A에 n-1은 지켜주면 되죠. 3의 n-1입니다. 당연히 더하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라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an-a1은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 플러스 3의 n-1이 되죠. 그래서 an은 a1 더하기, 자, k는 1부터 n-1까지 3의 k죠. 요거를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전에는 이걸 계차수열이라고 막 배웠는데 다 그런 거는 이제 없어지고 그냥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보자마자 사실은 익숙해지면 요렇게 하면 좋죠. 근데 지금은 이제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그럼 일일이 이렇게 푸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갖고 와서 이제 A1은 1 플러스 3 빼기 1, 3에 이제 n 마이너스 1개죠. 그리고 초항은 3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려놓고 1093은 제 메타인지 그랬죠. 그럼 이거는 일단 요거는 2 된다 그죠? 이게 1093이 된다고. 그럼 일단 1을 좌변으로 우변으로 이야기 됐죠. 그럼 3은 1092.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곱하게 되면은 2는 4, 2, 9, 18, 1은 2 되고, 3, 나눠지네. 3, 7, 21, 3, 2, 6, 3, 8, 24. 3의 n-1제곱은 729. 자, 81, 4제곱, 그 다음에 2, 4, 3, 5제곱, 6제곱이 3, 3, 9, 3, 4, 12, 3, 6, 6제곱이네. 그죠? 이게 3의 6제곱입니다. 그럼 n-1은 6, n은 7이 되네요. 그래서 7항이 되죠, 그죠? 3-3번. 자, 요거는 이 부분을 어차피 율열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율열하고 갑니다. 그러면은 1,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그러면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자, 이렇게 되고, 이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되죠.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 되니까 1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똑같죠? 1부터 대입하면 n은 a, 2는 a1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a, 3은 a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2 이렇게. 3을 넣게 되면 f A3 더하기 4 마이너스 루트 3. 이쪽 가죠. 그 다음에 AN은 AN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더하기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AN은 A1 더하기, 자, 이것도 이렇게 뭐 사라지는 게 보인다, 그죠? 이쪽도. 그 남은 거는 루트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됐죠? 그래서 an은 a1이 얼마죠? 1이죠. 1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1 1이 되니까 그냥 루트 n이네.
자, 모아서 하는 게 A75 빼기 48입니까? 빼기 A48은 75를 대여하면 루트 75 빼기 루트 4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5 곱하기 5일은 5에서 15, 5루트 3 빼기 4 곱하기 12 그러면은 4루트 3은 루트 3이 됩니다. 자, 4번. 자, 이거는 이제 곱하기 종류죠. 그래서 이거 적을 때, 자, 잘 보세요. 제가 적는 거. 이렇게 적으면 편해요. 어차피 다 곱해야 되니까, 좌변, 우변 다 곱해야 될 거야. A2, 널찍하게. 1을 대입하면은 2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A1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A1도 뭐, 근데 요거는 이쪽에 적어놔도 관계없겠다. 요거는. 1 되고. 어차피 다 곱할 거니까. 다 곱할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A3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를 넣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2 되고, 3. A2가 될 거라. 곱할 거니까. 그 다음에 3까지만 넣으면서 3을 넣게, 1, 2, 3을 넣으면 A4는 3을 넣으면 3, 4, A3 이렇게 되네. 이쭉 가겠죠? 자, 여기 넣을 때 AN을 맞춰줘야 돼요. N-1을 넣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쭉 가다가 N, A, N-1 이렇게 되죠. 자, 됐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곱하기니까 2A3 N-1일까 다 사라질 거라. 2, 3 이렇게. 요거 AN 남잖아, 좌변에는. 편하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한 일목요연하게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사라질 거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A1 있고, 그죠? M분의 1이죠. 1은 M분의 1, 2, 이렇게 되잖아요. M분의 2가 되잖아요. 그래서 A20. 편하죠? 이렇게 하니까. 20은 20분의 2가 되어서, 10분의 1이 됩니다. 자, 4-1번. 요거는 그 통분을 해봅시다. 모양을 M 플러스 2로 하게 되면 M 플러스 2 빼기 1 되어서 M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1 되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요것도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1 넣으면은 어차피 A2가 되고 곱하기 형태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은 3분의 2 A1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은 A3이 되고, 자, 요리 2를 대입하면은 4분의 3, A2. 3을 대면 A4. 그 3을 대입하면 5분의 4. 이런 식으로 가잖아. A3. 쭉갈 거라, 그죠? 그 곱하기 AN은 쭉 가서 N 플러스 1, AN 마이너스 1 되잖아. 좌변, 우변 약분 되는 게 보이죠? 2, 3, 4.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다.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다. 됐죠? 이게 좌변에 그래서 AN이 남는 거야. A1 있죠? A1이고. 자, 이거는, 다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N 플러스 1분의 2. 딱 되잖아. 그러면 A1이 1이니까 2, N 플러스 1. A10을 구했죠? 10은 2, 12. 그래서 11분의 2가 됩니다. 4-2번. 루트 3에, n, 됐죠? 자, 요것도 뭐, 이렇게 적어봅시다. A. 자, 요거는 그냥, 이것도 곱하기니까, 그대로, A2. 그 다음에 1을 대입한 거니까, 루트 3에 1제곱에 A1. 별거 없죠? 단지 로그가 좀 있다 뿐이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은 A3.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3에 곱하기 2 곱하기 A2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은 A4 그럼 여기는 루트 3에 3제곱에 A3 되고 자 여기 이제 쭉 가다가 AN 되면은 여기는 쭉 가다가 곱하기 루트 3에 그 다음에 이제 N-1 곱하기 AN-1 이렇게 되죠. 그럼 1, 2, 3, 4,
2, 아이고, 이건 아니고, 2, 3, 이렇게 다 제거되고, 그죠? 그러면은 A에는 루트 3에 1 플러스 2 플러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다 곱하면 이거. 그리고 A1이 있죠. A1은 루트 3이잖아. 이런 식이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 위에 거 있죠, 위에. 위에 계산되죠. 루트 3의 2분의 n, n-1 되죠. 그 다음에 루트 3이 되죠. 그러면 이제 루트 3으로 조금, 이제 3으로 좀 꽂힙시다. 생각해보니까. 3으로 하면 2분의 1제곱 되니까 4분의 n, n-1 될 거고, 3에 2분의 1제곱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하게 되면 4분의, 여기 n 제곱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요거는 4분의 2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an이. an에 대하여 a의 10, a의 10을 구하게 되면은 3은 4분의 100 마이너스 10 더하기 2는 3의 4분의 92, 그러면 3, 4, 2, 8, 4, 3, 12, 23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A10 구했잖아요, 그죠? 로그 3, A10을 3, 23, 그러면 23이 됩니다. 4대 3. 자, 요거는, 요걸 보게 되면은 an 플러스 1은 루트 n 플러스 1분의 루트 n an 이렇게 되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 A2는 자, 요거 이번에 이제 해설지대로 한번 풀어볼까 요거는. 예, 여러분 한번 요런 것도 한번 연습해봐야죠. 곱하기가 일이 나열하고 쉬울 때도 있지만은 또 일이 안될 때도 있으니까 어떤 형태에 대해서 어떤 문제는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연습해 봅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1 루트 2 A1 되고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3 루트 2 루트 3 A2 뭐안 봐도 뭐 알겠죠? 그래도 하나 더 하자. 그래도 3을 넣으면은 루트 3 루트 4, 3 되고, 그 다음에 an은 루트 n-1, 루트 n, an-1 되죠. 다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래, 봐요. 보기 어렵잖아요. 이러니까, 그죠? 일단은 이거 루트, 이렇게, 좀 이렇게 된다. 됐죠? 곱하기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1하고 루트 n분의 1을 곱하는 거 루트 n분의 1이 되는 거죠. 보기도 불편하고 이렇게 하니까. A1의 1이니까 루트 n분의 1이 되네. 원하는 게 뭡니까? AK는 루트 k분의 1이니까 이게 4분의 1이다. K는 자연수니까 16이 되면 되죠. 필수의 제5번. 1부터 A1, C까지 구하는 거네요. 더하기를. 아, 좀 이제 색다른 힌트죠, 그죠? 그러면 모를 때 어떻게 하라? 1을 대비해보면 됩니다. 1을 넣으면은, 이렇게, 5가 됩니다. 그러면은 2를 넣어보세요. 2를 넣으면 A2, A3은, 요거 5가 되잖아요. 됐죠? 자, A1이 5니까, 이거를 5, A2는 5가 되어서, 그죠? A2는 1 되네. A2는 1 되고, 이게 A2에다 1을 넣으면은, A3는 5가 됩니다. 그러면은, 3을 대입하면 A3, A4는 5가 되는데, 3이 5니까, 5, A4는 5가 되어서, A4는 1. 자, 이렇게 반복되겠네. 자, A4, A5는 5. 자, A4가 1이잖아. 그럼 A5는 5가 됩니다.
일로 일로 이렇게 반복되죠. 그렇죠? 그래서 짝수항일 때는 1되고 홀수할 때는 5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에는 N이 홀수이면 바로 5가 됩니다. 그죠? 5가 되고 그 다음에 N이 짝수이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K는 1부터 요거 이거는 1이 되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하고 A9 더하기 A10이 되는데 짝수가 지금 몇 개입니까? 짝수 지금 5개고 홀수 5개죠. 그죠? 그럼 홀수 5개 짝수 5개 1이 되겠죠? 25 더하기 5가 되어서 30이 됩니다. 5-1번 자 1이 주지 있고 그 다음에 A 5를 그렸죠? 그러면은 대입하면 되겠네. 1을 대입하면 A2는 3 A1 더하기 2 그럼 A1이 2잖아요. 그죠? 3 곱하기 2 더하기 2는 8이 되죠. 얘는 2를 대입하면은 3 A2 더하기 2 3 곱하기 8 더하기 2가 되죠. A2가 8이니까 3 8이 24 26이 되죠. A4는 3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니까 A3 더하기 2 3 곱하기 A3는 26 더하기 2가 되죠. 3 6이 18 3 2 6 7 더하기 2는 80이 됩니다. 이제 A5 됐죠? 그러면 3 A4 더하기 2 3 곱하기 A4는 80 더하기 2 3 8이 242가 됩니다. 자 5-2번 2분의 an 자 이거는 보게 되면은 봅시다. 자 홀수면은 여기다 대입하는 거. 즉 무슨 뜻이냐면은 A1 해봅시다. 1을 대입하면 A2잖아. 그죠? A2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A1은 홀수면 이랬는데 A1이 A 이거 A2가 되면 A1이 돼야 되고 A1이 지금 홀수죠. 홀수죠. 그럼 A1이 홀수니까 여기다 대비해야 되는 거야, 처음에. A2가, A2는 A1은 홀수기 때문에. 아, 이거 복잡하죠. 그래서 A1이 여기 옵니다, 이게. 여기 오고, 더하기 3 되고, 2 이렇게 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3은 2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A2가 지금 짝수죠. A2는 짝수입니다. 근데 N이 2를 넣으면 A3이 되죠. A3이 되는데, 일단은, AN, 요거보다 한 칸 아래인, 그죠? 한 칸 아래잖아요, 그죠? A2가, 그죠? A2가 되죠. A2가 지금 짝수잖아. 그럼 짝수는 여기 와야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2분의 이거 A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A2는 2잖아. 여기 되고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A4 같은 게는 A3가 그죠? N이 3 홀수잖아요. 그죠? 홀수죠. 홀수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4는 그럼 2분의 이게 A3 더하기 3 되고 3는 또 1이 되고 자, A3에 A3는 1이죠? 1이니까 똑같이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A2, A3은 1이고 A2는 2고 이거 보게 되면은 자 이거 보게 되면 자 N이 A1은 1이잖아 그죠? N이 홀수이면 1 되죠? 그죠? 그 다음에 N이 짝수이면 2가 됩니다, 이거.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A1부터, 그죠? A2라고 쭉 가고 A20인데, 홀수 몇 개입니까?
1, 2개, 10개가 되죠. 그래서 10이 되고, 짝수도 10개죠. 1이 됩니다. 그래서 20, 30이 됩니다. 5-3. A1은 3이고, AN 플러스는 11AN을 7로 나눴을 때 나머지, 자, 이거 넣어보면은 1을 넣으면 A2는 11A1을 7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11A1은 3이니까 33이 되죠. 그럼 7로 나눠. 7로 나누면은 33은 7 곱하기 7, 4, 28 더하기 5 이렇게 되죠. 나머지 5죠. 그래서 결론은 A2는 5란 말입니다. 그 다음 2를 대입하게 되면은 A3가 되죠. 그러면 11 A2를 7로 나눈 나머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11 A2는 11 곱하기 5잖아요. 55죠? 55는 7 곱하기 7, 8이 56, 7, 7이 49, 49 다음에 더하기 6이 돼야 되죠. 그 나머지 6이 되죠. 그래서 A3는 6이 됩니다. 아직 공통점이, 규칙이 안 보면 규칙 찾는 거라서 수열. 자, A4는 11, A3를 7로 나눈 나머지잖아요. 그죠? 11 곱하기 A3는 6이니까 66. 자, 66은 7, 9, 63 더하기 3. 3. 3. 뭔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A4는 3. 그건 먼저 뻔하잖아. 그 다음에 이거 뭐 A5를 하게 되면은 11 곱하기 A4를 7로 나눈 나머지니까 A4가 3이니까 11 곱하기 3은 33이 되잖아요. 그죠? 됐죠? 33이니까 33은 7 곱하기 7, 4, 28 더하기 5로 돌아가잖아요. 5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A1일 때는 자 3, 그 다음에 A2는 5, A3는 6, A4는 3, 5, 6, 뭐 1수로 가죠? 1 가겠네요, 그죠? 3, 5, 6, 3, 5, 6. 3 단위로, 3의 배수 단위로 오죠? 6이다, 그죠? 3의 배수, 그죠? 그죠? 3의 배수항일 때. 그럼 여기 보면은 2020 같은 경우에는 2020A 3 곱하기 3 배수를 해야 되니까 3, 6, 2, 18, 22, 3, 7, 2, 21, 10, 3, 3은 9하고 1 남죠? 1 남으니까 6 다음에 첫 번째 이제 그래 3이네. 이건 3 됩니다. 3이 되고 2021 A 2021 자, 요거는 A 3 곱하기 3, 6, 2, 18 3, 7, 2, 21 3, 3은 9, 9죠? 6, 3하고 더하기 2 되죠. 2. 두 번째. 그럼 5가 되겠네요. 이는 5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 대일했잖아요. 더하게 되면 이제 8이 됩니다. 필수제 6번. 자, 중요하죠?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요 세 개. 자,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AN이나 이런 꼴로 됐을 때 보면은, 한 칸 낮춰갖고까지 막 하고 그랬는데, 자, 이거는, 그렇게 안 하고, 자, 요거. 자, 우리가 AN을 구할 때 보면은, SN-SN-1을 이용했잖아요. 자, 그런데 한 칸 더 높여 볼게요. AN 플러스 1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SN 플러스 1S-SN 하는 게 맞겠죠? 자, 이걸 이용하는 건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SN은 3AN-2가 되는데 하나 더 높이면은 이렇게 되죠. 3A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거로 될 거잖아요. 빼기를 해보세요. 빼기를 하게 되면은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은 3, 그 다음에 여기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되고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am 플러스 1 되잖아요. 아유, 묻지 말걸. am 플러스 되고, 일단 다시 전개합시다. 이 되죠. 자, 이리 되면은, 이게 우변으로 왔다 치면은, 이항했다 치면은 2 am 플러스 1이 되고, 이거는 좌변으로 가게 되면 3 an이 됩니다. 그러면은, am 플러스 1은 2분의 3 an이 됩니까? 자, 뭐가 됩니까, 이거? 이거 등비수율이 되죠? 이거 공비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n은 a1 1이잖아요. 그죠? 1이고, 그 다음에 2분의 3 n 1 제곱 됩니다. a10은 2분의 3의 9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6-1번. n 한 가지 합을 sn이란다 했자, 이거는 sn 자체가 이게 등비수율을 이루네, 그죠? 등비수율을 이루고, 그 다음 초항은 s1과 통일, a1하고 통일이 될 거니까 3입니다. 그 r은 2에 해당됩니다, 공비는. 그러면은 sn은 등비수율이기 때문에 a, 초항 3, 2, n-1 됩니다. 자, a 7을 구해냈죠? A7은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S, 7 빼기 S, 6을 하면은 A7이 되죠. 그래서 S7은 3 곱하기 2에 6제곱 빼기 6을 하게 되면 3에 2에 5제곱이 되죠. 3에 2에 5제곱으로 묶으면은 요거 2 되고 요거 빼기 1, 1이 되네. 됐죠? 1이 되고 3 곱하기 32, 그럼 96이 됩니다. 이렇게. 6-2번. 자,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 자, 요것도 s, n 플러스 1, 한 단계 높인 거, 이랬었고, 마이너스 4, 이쯤 되죠. 그럼 sn 이렇게 되면 4, an 마이너스 3, 빼기합니다. 그럼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 되고 4 an 플러스 1 마이너스 4 an 자 이게 바로 an 플러스 1이 되잖아요. an 되고 자 이거 우변으로 이항했다 치면은 3 an 플러스 1 되고 이거는 이제 좌변으로 이항했다 치면 4 an 되고 여기까지 와서 an 플러스 1은 3분의 4 an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등비수율이 되죠. 그죠? 그래서 공비가 3분의 4에 n-1. 초항은 a1 저축이 있죠. 그 an은 이렇게 일반, 항을 구할 수 있죠. 그죠? an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a8. 8은 3분의 4에 7제곱이 되죠. 6-3번. 자, 요것도, s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3n. 아, 플러스 1 참. 3. 이렇게 되죠? 플러스 1 똑같아.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sn은 2an 플러스 3. 됩니다. 됐습니까? 자, 빼기를 하게 되면은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이니까 am 플러스 1 바로 적읍시다. 그 다음에 2am 플러스 1 마이너스 2an 그 요 빼게 되면은 3n 사라지고 플러스 3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요거를 우변을 이항했다 치면은 am 플러스 1 되고 자 이거는 좌변으로 가면 2an,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되죠. 됐죠, 그죠?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요거 이제 우리 이거 배웠잖아. 어떻게 합니까? 쭉 하나씩 다 구해야지. 그죠? 근데, 이거 a5를 구하는 거네, 또. 더더구나. 그럼 그냥 이거는 뭐, 하나씩 그 나열하고 다, 대입을 계속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그죠? 그럼 a2는 2a1-3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A1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3은 2, A2 마이너스 3이 되죠. A2는 요거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1 되고, A4는 이제 3을 대입하니까 2A3 마이너스 3 되고, 는 A3가 마이너스 21이니까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45. A5는 2A4 마이너스 3. A4는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93.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 페이지는 모두 다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전부 다 이 페이지 자체가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수세계. 필수세제 7번. 어떤 그릇에 물 10리터가 들어있다. 그렇죠. 지금 10리터 들어있어요. 한 번의 시행에서 그릇에 있는 물의 절반을 버리고, 절반을 버리고 다시 3리터를 다시 넣었다 이랬죠, 그죠? N번째 시행 후 그릇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리터를 하자. 그 한 번 시행을 하게 되면 A1이 되겠죠, 그죠? 그 한 번 시행했을 때는 이 절반을 버렸으니까 남아있는 물은 드러낸 거는 절반, 5리터 드러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남아있는 거는 남아있는 물의 양은 5리터가 되죠. 그 다음에 3리터를 부었으니까 다시 부었죠. 그리고 결국 최종 시행 결과는 5 더하기 3을 해서 지금 8리터가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A1이 되죠. A1의 값을 구하고, 이거는 A1은 8리터가 됩니다. 8이 되죠, 그죠? 그러면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 이랬는데, 자,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두 번째도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은, A1에 남아있는, A1에 있는 요 8리터, 8. 8이라고 합시다. 8. A1에 있는 거를, 드러내죠. 이렇게. 2분의 1 A1만큼 드러내죠. 드러내고, 그 다음에 3리터를 붓잖아요. 그러면은, A2는, 2분의 1 A1, A1을 들렸으니까 남은 거, 참, 남은 거. 남은 거는 2분의 1 A1이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죠? 요거, 2분의 1 A1 더하기 3 되겠죠. 이렇게. 요식으로 자꾸 되겠죠. 그러면은 AM 플러스 1은, 처음에, 앞에 있는 그 양의 2분의 1 AN을 드러내고, 그죠? 2분의 1 AN을 드러내고, 그 남은 거는 이게 2분의 1 AN이 남았는데, 여기에다가, 3리터를 부을 거잖아요. 그죠? 요런 차례를 붙이겠죠. 그래서 2분의 1 AN 드러내고 남은 거에 다시 3리터를 붓는다. 이래 되겠네요. 요? 그럼 이제 N은 1, 2, 3, 이렇게 되겠죠. 자, 7-1번. 정사각형 모양으로 성냥개비를 배열하였다. 가장 아랫변에 놓인 성냥개비가 N개일 때, 요거 1개죠. N은 그러면 1이죠. 1일 때, 성냥개비 총개수, 그럼 A1은 총개수를 3이죠, 이거는. 그죠, 여기. 이때 A1의 값을 구하고 A1을 구했어. AN과 AN 플러스를 관계. 자, 그 다음에 A2, 요 때는 N이 얼마입니까? N이 하나, 2개죠. 두 개일 때 A2는 처음에 지금 세 개 있었잖아요, 그죠? 세 개 있는 거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되죠. 자, 일단은 자, 그다음 이게 N은 3을 가게 되면은 3 맞죠? 이거 하나, 둘, 세 개, 그죠? 세 개죠? 그리고 밑에 세 개고, 그다음에 A3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세 개 있었고, 그 다음에 여섯 개 있었고, 그까지가 이제 이까지죠. 그 다음에 늘어난 거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잖아요. 이게 되죠. 자, 이거는 어찌 됩니까? A2 되죠. 이렇게 되죠, 지금. 자, 요거는 A1 더하기 6이 되고.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렇게 고치셔야겠지. A1 더하기 3 곱하기 2 되죠. 자, 이거는 A2 더하기 3 곱하기 3. 여기 따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하겠네. 그러면은 AN 플러스 1은 앞에 그 AN 더하기 3 곱하기 그 다음에 3, 3이 되는, 이게 지금 3 되는 걸 위치를 잘 생겨보세요. 여기에 따라가지고는, 그죠? 2, 2. 그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n, 여기도 볼 수 있고, 그대로 가잖아요. 그죠? n 플러스 1이니까, an 플러스 1이니까 여기 따라가잖아요. 그죠? 여기 따라가야 돼. 그래서 이거는 n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걸 좀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n은 1, 2, 3, 이쪽 가죠. 이렇게. 7-2번. 어떤 그릇에 농도가 5%인 소금을 200g이 들어있다. 자, 이렇게. 5%. 200g이 들어있어. 이 그릇에 소금물 40g을 드러내고, 그럼 드러내고, 물, 40g을 넣는 것을 1회시에. 그러면 이게 1회 시행이라네. 그러면은 1회 시행이니까 A1의 값을 그랬죠. 농도. 그죠? 이제 이 농도를 구해야 되잖아. 자, 40g을 드러냈을 때 이 40g에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5 곱하기 4 해야 되겠죠? 이거 집중해서, 자, 요거를 동그라미 치나 했다, 그럼. 5%, 그죠? 5%. 4 이렇게 하면은, 40, 요 40이지, 참, 40을 하게 되면은, 5, 4, 20, 200이니까 2g이 드러냈잖아요, 그죠? 2g을 드러냈어. 그러면은, 이 2g을 드러냈기 때문에, 요거 남아있는, 요걸로 인해서, 자, 요걸로 인해서 여기 남아있는 소금의 양을 구해야 되죠. 처음 소금의 양은, 여기 소금의 양은, 소금의 양은 100분의 5 해야 되죠. 여기도 녹색으로 했고, 5% 있는 거. 100분의 5 곱하기 총 200g이잖아요. 그죠? 그럼 10g이 들어있죠. 10g에서 2g이니까 남아있는 소금의 양은 10 빼기 2를 해갖고, 이제 8g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에 이제 A1을 구해야 되죠. A1%. 자, A1%는, 물을 40g 드러낸 다음에 소금물을, 물 40g을 넣었기 때문에 소금의 양에는 이거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 200이 되죠. 200이 되고, 200에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우리 소금의 양 8을 해야 되죠. 그 다음 그려놓고 곱하기 100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2 되고 4%가 되죠. 그래서 A1은 4가 됩니다. 그죠? 자, 이 과정을 할 거잖아요. 그죠? 이 과정을. 자, 그러면은 저 원칙에 따라 그 다음 벌어진 걸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벌어지는 우리 A, N 플러스 1을 할 경우에는, 일단은, 전체 그 40g을 드러내고, 그죠? 물을 채웠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는 200이 될 거라.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100을 해야 농도가 되잖아요.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그 드러내기 전에, 그 요 드러내기 낼 당시에, 농도는 뭐가 됩니까? 농도는 AN이 되죠. 맞잖아요. 그럼 이때에 들어있던 소금의 양은 이렇게 되죠. 지금 이 부분에 소금의 양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농도는 그죠? 200 용액분에 그죠? 소금물분에 소금이 와야 되는 거예요. 소금 양이. 그러면은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드러낸 만큼.
빼기 100분의 이것도 농도는 농도 같은 경우는 전의 농도 AN이죠 그죠? 요 앞에 농도 그죠? 요 앞에 농도지 맞습니까? 이 지금 다 이것을 우리 구하기 위해서 앞에 농도가 다 들어갔잖아 앞에 농도를 다 이용했잖아 그 다음에 곱하기 이거 40이잖아요 그죠? 40g이 들어있는 거. 빼주면 이렇게 되잖아. 이러면 이제 농도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되면은 이제 이렇게 2가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요거 먼저 계산하면 요거는 2AN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10분에서 5분의 2AN 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2 이 되죠 여기는 5분의 10에서 5분의 8 AN 2 1이 되고 그럼 이렇게 4가 돼서 5분의 4 AN이죠 그래서 AN 플러스 1은 5분의 4 AN이 되고 그 다음에 N은 1, 2,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문제가 오늘 강의 중에서 최고 어렵던 것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중요하지만은 특히 이렇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제 연습 문제가 아니고 이제 수학적 기납법 남고 연습 문제 남았네요. 좀 쉬었다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